항상 나와요. 1대1 레더 같은 거 하면은 한 200 후반이나 300 초반? 템플로 하면은 300 초반에서 중반?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? 아, 야, 우리 또 이태 아니니? 실화니? 저부터 어디 갔니, 우리? 야, 노적이네, 이거, 이번 판도. 이번 판 노적이야? 저그가 상대가 저프랜이구나, 저프랜. 둘 다 바이오닉으로 입구 방어하죠? 저도 방어할게, 이번 판은 그냥. 이번 판에 내가 입구 방어를 하면은 안마당도 먹을 수 있는 자리라, 이제 본진 포토보다는 입구 포토. 안마당 포가 좋아요. 심트해주고. 아, 저프프야? 저프프면 할 만한 것 같은데, 우리가? 저프프면 나쁘지 않아요, 생각보다는. 저태프면 좀 나쁜데, 상대가 2토 쓰면은 할만하거든? 조합이 단순하기 때문에. 상대 조합이 뭐 드라군, 저글링, 뮤탈, 히드라, 럴커 이런 거잖아. 그러니까 땡크가 없어. 땡크만 없으면 할만하거든? 2명? 1시랑 12시인가? 좀 가까이 나오나? 좀 가까이 나온 느낌이 있는데. 하나 지어주고. 자. 일단은 상대가 원적이니까 좀 쬐까? 좀 쬐도 될 것 같은데. 굳이 2포토까지 안 받고 게이트 짓고 가스 가면서 또 좀 이따 박자고. 이러면 택까지가 좀 빠르기 때문에 괜찮거든요. 좀 째면서 자, 이러고 이제 이캐논도 살짝 전진해서 입구에다가 끼워주고 대기. 자, 이러면 테크도 테크대로 좀 빨리 탔고, 캐논도 이제 적당히 지어졌고. 자, 이제는 상대 정찰을 좀 해봐야 되긴 하거든요. 일단은 코어를 문제에다 줘야겠다. 아, 야, 티슈. 방어가 좀 안 되는데? 우리 테란들이 너무 흔들린다, 이거. 잠깐만. 미치 맞고. 일단 죽지만 말아봐. 죽으면 안 되거든요, 지금은. 많이 흔들린다. 많이 불리한데, 이러면 좀. 어, 들어서 빠르네. 아, 이 세시 형이 방어가 너무 초반이 안 좋았다. 아카데미 지금 완성이 되어야 되는 타이밍인데, 지치도 못했어, 아직, 아카데미. 자, 여러분, 지금 제가 변수를 좀 둘게요. 탈보다, 아니, 커세어보다는, 이거 쓰면서. 아, 네, 스타일 졸라 빠르네. 사이트 가야겠다. 사이트 가지고. 커세어 리버한 수밖에 없겠는데? 근데 잘하네. 드라도 빠르고, 탈도 빠르고, 셋이 링도 압박 많이 하고 있고, 셋이 형 너무 근데 지금 바보 됐는데, 아예 그냥? 멘탈 나간 것 같은데, 거의. 셋이 형. 아니. 왜? 자. 너무 정신 나갔어, 지금, 보니까. 아, 저걸링 내 말인데, 이거 그냥. 일꾼으로 좀 막아봐, 일꾼으로. 탈. 일꾼은 그렇지. 셋이, 아, 셋이 근데 못 맞겠다, 결국에는. 이것도 뚫린다, 또. 많이 하면 안 돼.
좀 게임이 좀 힘들어 보이긴 하네요, 이번판은. 텐션이 잘 막아줬어도, 피해 없이 막아도 우리가 반반 느낌일 건데, 11시도 아카데미가 없네. 아, 이게 테란드를 잘 못하는구나, 다들. 약점이 좀 테란드 많이 약점이구나. 11시 정도 아카데미 지어야 돼요, 아카데미. 원래 아카데미가 3분 때 지어져야 되는데, 너무 못하는데, 그냥. 죽을 것 같은데, 둘 다? 괜찮아, 이미 죽어. 11시도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아, 아무리 봐도. 그러니까, 테라는 방어를 잘해야 되거든, 초반에. 그러니까 방어가 아예 안 돼서. 좀 힘든데. 누군가 한 명만 좀 제대로 방어하고 지금 그냥 같이 나랑 크면은 기회가 있긴 한데 시한부다 지금 압박이 너무 심하다. 이 게임에 미래가 있을까 모르겠네.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. 일단 스캔 좀 달아봐. 아, 어, 이거.
네, 해봤습니다. 와, 근데 존나 불리하긴 했나보다. 와, 이득을 보면서도 뭐 이길 것 같은 생각이 안 드네, 중간에.